안녕하세요. 주황산국립공원입니다. 오늘은 주황산국립공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골 탐방로 예약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절골은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할 만큼 경관이 뛰어납니다.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사냥, 수달, 2급 담비, 하늘다람쥐, 삭, 가시오가피나무 등 희귀 동식물들의 서식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인 절골을 보호하기 위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탐방로 예약제 구간은 절골부터 감회봉까지 편도 총 5.7km 왕복 6시간이 소요됩니다. 절골 탐방로 예약제는 10월 14일부터 11월 14일까지 32일간 운영됩니다. 입장 마감 시간은 입산 시간 지정제에 따라 10월은 16시, 11월은 15시까지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절골 구간을 탐방하시려면 사전 예약을 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국립공원 공단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인원 미달 시 당일 현장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 인터넷 예약을 하시면 입장권이 카카오톡으로 오며 입구에서 QR코드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 절골은 계곡 수위 상승 시 탐방로가 통제되기 때문에 호우 전후 탐방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. 지금부터 절골을 같이 탐방해 보겠습니다. 절골협곡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명소 중 가장 잘 발달된 피아메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수직으로 발달된 전리를 볼 수 있어 기묘한 경관을 보여줍니다. 동식물로는 노루, 오소리, 사냥가 부처솜, 바위채송화, 기린초 등을 볼 수 있습니다. 절골협곡은 그 경치에 비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한적한 산행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. 이번 가을 자연보존에 참여하고 아름다운 경관도 볼 수 있는 주황산 절골로 탐방 예약하고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?